네, 제 옆에 부속채널 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천공이 안 괴롭혀요? 괜찮아요? 글쎄요. 천공이 이제 국가의 대사를 논하다 보니까 저 같은 피레미하고 뭐 하겠습니까? 뭐 전화번호도 도용하는 것 같아. 8034-7070, 천공천공. 예, 예, 천공천공. 예, 맞습니다. 자, 하여튼 예.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데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예. 일단 그 골프 문제가 의원님이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밝혀내신 거죠? 네. 그 저 뭐죠? 포항 충무대 네. 체육단장에서 네. 임성근이는 나는 골프 친 날이 아니다 그랬는데 네. 그 당일날에 임성근이가 친 거로 사인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카톡 JTBC 카톡 대화에 나온 네. 그 날짜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골프를 임성근 사단장은 쳤죠. 근데 안 쳤다고 치는. 아니 이제 쳤는데 그 모임하고 쳤는지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거죠. 아, 혼자 쳤어, 가서? 아니, 아니, 그건 모르는 거예요. 동반자가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되고.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JTBC 보도 나오기 전부터 제가 이제. 추적하신 거죠. 등원해서, 분명, 이제 배경은 이래요. 뭐냐면, 네. 제가 이제 군 구조를 조금 이해하잖아요. 예, 다 잘 아시죠. 뭐. 네. 그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급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역대 정부의 거의 제로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단장 정도까지 이제 400명대 이제 장군들이 있는데 사단장까지 챙기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챙기는 걸 봤을 때 분명 커넥션이 있다. 이게 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뭐, 네. 박균택 의원도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전부터 이제 이종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추정을 하고, 네.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포항 1사단 골프장, 군에서는 이제 체력단련장이라고 네. 하는데, 네. 거기 이용 내역을 이제 민간하고 이제 동반자까지 다 요구를 한 상황이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면서 이제 답변을 거부했고요. 임성근에 대해서도 뭐 임성근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계급과 앞에 성만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임 소장은 지금 포항 1사단장 당시였죠. 예, 예. 거기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이제 확보한 상황에서 JTBC에서 나온 거죠. 그 뭐 골프 모임. 의원님은 갖고 계셨고. 네, 이미. 골프 모임이 나온 거였죠.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JTBC의 마지막이 이제 확인한 결과, 이종호의 그 일정 때문에 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분명 이종호와 친분이 있으면 포항 1사단 골프장을 한번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종호 사단장이 있을 때 전반적인 이제 그 골프와 관련된 라운딩을 한 그 민간인들을 찾고 있는 지금 단계죠. 근데 되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내 체력 단련장. 예. 포항에도 그런 게 골프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서울에도 뭐 태릉이 있고. 예. 거기는 군인들끼리 가지 않아요? 민간인들 오는 케이스? 아니죠. 민간인들이 다 오죠. 와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부대 지휘관 같은 경우는 지인들을 불러서 많이 치죠. 불러요. 네, 많이 로비 장소네. 뭐, 아니, 뭐, 꼭 그렇게. 그렇게 가지는 아니고. 네, 로비 장소는 뭐, 이게 임성근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네, 로비 장소는 아니고. 네, 그래서 좌우지간 지인들을, 뭐, 로비 할 수도 있겠죠. 지인들을 많이 불러서. 라운딩을 합니다. 그 단톡방에 보면은 그 이종훈과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오거나이징을 하면서 예. 첫날은 뭐 사단 아 이종호가 오거나이징 경호처 출신이 그 손모 씨라고 그러나요? 손모 씨. 예. 그분이 이제 오거나이징을 하는 거고 예 그런 상태라 임성근과 이종호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까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워낙 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종호하고는 나는 모르는 모른다.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저희는 이제 그 경호처 출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현직이죠, 현직.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이 밝혀내신 거는 결국은
임성근은 골프를 안 쳤다 그랬는데 네. 그날 하여튼 혼자 나가서 쳤는지 아니 자기... 혼자는 뭐 치지는 않고요. 예, 동반자가 있는데 어. 거기 오거나이징 할 때 인물들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죠. 혼자는 안 칠 거 아니에요. 골프 아니 그럼요. 뭐 골프 연습장 가서 치지 네. 한마디로. 아니 그런 경우는 제로. 아, 하여튼 간에 네. 쳤다. 근데 누구랑 쳤는지는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를 들면서 어.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국정조사 들어가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어. 그거는 곧 이제 가을에 그렇죠. 들어갑니까? 아니, 이건 빨리 들어갈 수도 있겠죠? 국정, 최유병 국정조사는 아마 7월 어. 중순이면 들어갈, 아. 2주 차, 2주 차 정도에 들어갈 걸로. 며칠 안 남았네. 네. 벌벌벌 떨겠네, 임성근이. 그런 그렇죠. 거 포함, 그 일사단의 의원들께서 가셔갖고 자료 내놔. 아, 그렇죠. 이제 그거는 많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민간인 그럼, 출입자 명단도 보실 수 있는 거네. 네, 볼 수는 있고 이제 외부 공개는 안 되겠죠. 아, 네. 그럼 금방 보러 나겠네요. 임성근이가 네. 그날 혼자 쳤는지 네. 누구 자기 부하하고 쳤는지 아니면 초대한 민간인 나왔을 때. 이게 임성근 사단장이 46회 골프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매주 쳤다는 어, 거니까 거기를 다 봐야 되는 거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오거나이징 됐을 때의 얘기고 거의 이니셜에 KK 있는 거 아니야 혹시 KKK? 난 있을 것 같아 꼭. 어? 난 그러니까 있을 이제 같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겠죠. 아. 그래서 왜 대통령실이 이 정도까지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하고 차관하고 통화하고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하고. 왜 이 정도까지 갔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결재를 취소하고. 맞아요. 왜 이렇게 갔느냐. 결국은 권력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대통령 권력 혼자 움직였겠느냐. 이게 의심이 되면서 이제 이정호하고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집사죠, 일종의. 김건희 최은선 집사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서, 김건희 연루설이 나오면서, 네. 나온 게 이제 그, 뭐죠? 803의 천공천공. 803, 네. 그게 그때 누구죠? 김승원 의원이, 네. 예. 그, 잠깐 그, 저, OPD 그, 김승원 의원 질의 장면 동영상 있죠? 그거 볼 수 있습니까? 네, 잠깐만 틀어주세요. 네. 네, 그거 보면. 대통령실 02-800-7070 번호로 이정섭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통화를 한 거 맞죠? 예, 그 통화 맞습니다. 김우미 의원님께서 대통령과 통화한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과는 아니다 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통화 내용 이것은 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02-800-7070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 그런 겁니까? 김성훈 의원한테 걸려들었어 내가 보기에는. 네. 대통령 아니라는 거야. 네. 그렇죠? 원인도 네. 보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예. 800-4200? 이거는 안보실이라고 나왔잖아요. 아, 국가안보실. 네, 국가안보실으로 나와서 이제 지금 국정원장 조태영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070은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됐는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번호가 그 기자가 이제 너 어디냐고 물으니까 아가씨가 깜짝 놀라갖고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안보실은 너 누구냐 안보실 보좌관이 네. 물어봤는데 네. 여기는 너 누구냐니까 아가씨가 끊어버렸대 그 여자분이. 네. 근데 그 전화가 이제 불통 끊겼다는 거 아니야. 아, 다시 이제 복원됐다고. 복원됐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들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번호를 왜 7070으로 했어? 참 신기하다. 아니 이제 뭐 밝혀야 될 것들이 많죠. 뭐 대통령실 연병장이죠. 우리 국방부 연병장으로 쓰고 이제 의전 행사를 했던데 그 앞에 이제 다섯 개의 기둥 뭐 이거 와 오봉 와 네, 오봉이 왜 설치되고 누가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료 요구는 계속 하는데 이런 네. 것들을 진짜 참 하고 있는데 다 답변을 그 거만. 5층이 대통령실에 김건희 방이 있는 모양이에요. 5층에 그건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이제 확인을 정확히 안 해주는데 2층하고 5층을 이제 대통령이 쓴다고 우리 그 국방부 처음에는 이제 장관실이 2층이거든요. 아, 잘 아시겠구나. 네, 장관실이 2층인데.
뭔 일이 있었냐면 장관실을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5층 빨리 빼라. 5층을 써 먼저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그때 대변인 할 때였으니까. 아, 예, 예. 아, 아. 그러니까 이제 5층이 이제 VIP급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2층, 5층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가 아닐까. 5층을. 5층도? 야, 원래는 5층이 계획이 없었어요. 아, 그래도 높잖아. 아니, 5층이잖아요. 5방. 아, 5방. 아. 그래서 전화도 7070. 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이제 사무실도 그렇게 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리모델링을 어떻게 저 취임식 전날까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네.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이사 계획을 수립해서 아, 이제 어디 빼고 어디 빼고 막 했는데 제일 먼저 뺀 게 5층일걸요. 뭔가 있는 거지. 처음에는 2층이었다. 근데 그 아까 그 이정섭 장관이 김성원 의원한테 걸려드는 건데 대통령이 아니야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 네, 그렇지? 네. 근데 168초 동안 통화를 했다는 네, 거지. 맞아요. 네. 168초가 대통령이 이정섭 세 번이나 전화하고 다 보고받았을 텐데 또 통화를 해.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네. 이게 보면 7월 31일 날 통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1일 날. 네, 8007070이. 그러니까 31일 날 이제 급박하게 돌아갈 때 아니에요? 맞아요. 오후에 이제 언론 브리핑도 있고 막 급박하게 돌아갈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때 팍 막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야. 취소가 된 거죠. 용서 봐. 야, 죽는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이렇게 저기 나와서도 그렇고 네. 리더십 자체가 약간 겁이 많은 리더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장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장관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장관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이게 뭐 스펙으로 보나 뭘로 보나 군칠순으로 장관하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그동안에 관례, 뭐 관례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관례. 의원님은 잘 아시죠.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관례로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이 꼭두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김용현의 꼭두가시. 저는 김용현의 꼭두가시 경호처장. 경호처장이 실질적인 국방을 주무르는 친구인 거고. 아, 지금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추정입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자기 말 잘 듣는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섭이 픽업이 된 거죠. 네. 그 골프 모임에 경호처 직원이 갔다는 것도 참 희한하네. 네. 그것도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네. 미스터들이 네. 네, 쫙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얘기는 한번 해보시죠.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도 네. 대통령 휴양지 네.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잼버리대에 갔다가 네. 잼버리대에 망쳐놓고 그렇죠. 근데 글로 날아가잖아요. 네. 하룻밤은 딴 데서 자고 8월 2일에 간다는 그래서 거지. 하룻밤을 어디서 잤느냐 뭐 대통령 동선이다 보니까 뭐 말이 많죠. 말이 네. 많은데 하룻밤은 그 진기사라고 진해 뭐 저 기지지원사령부인가? 아. 네, 이가 있어요. 아, 진기사라고 그래? 있는데 거기가 이제 대통령들이 이제 머물었던 별장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박은 거기서 하고, 그래서 진기사에서, 1박 할 때 임성근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네. 이제 뭐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뭐, 저희도 이제, 네. 임성근 사단장이 그때 움직였다면, 포항 사단장이기 때문에, 1사단장이기 때문에, 위수 지역을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휘관이나 이제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 경비고요. 작전 구역을 이탈할 때는 이제 휴가증을 써야 하잖아요. 그게 포항입니까? 그러면 자기 작전 구역은? 그렇죠. 거기에 한정돼 있죠. 딴 데로 못 가죠. 뭐 진해를 간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휴가증을 안 쓰면 못 가게 돼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뭐 그런 거죠. 전문성이 계시니까 다른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디 갔냐, 그다음에 차량 기록 내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론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하면 이제 국방위 의원들이 이제 다 자료 요구하고 이제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료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라미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작업들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도의
8월 2일 날 가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만찬을 즐겼느냐. 어? 그렇죠. 그게 저도 같은 경우는 이제 CCTV 같은 거, 뭐, 진기사도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레코드는 남겨놓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1년 지나서 이제 없어졌다.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해 가면서, 그때 당시 휴가다 그러면 정황이 더 짙어지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보는 거죠. 그렇다면 의원님, 그건 지금 이거는 거의 뭐 정설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휴양지를 임성근 사단의 예하부대가 특수부대면 네, 네. 가서 경호를 썼다. 이거 가능해요? 포항 주도 외곽 경비는 해병대에서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해요. 네, 하기도 하는데 뭐 이게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니, 거기 있는 해병대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군의 관할이기 때문에 해군에서 이제 경비를 서죠. 아, 서요? 네, 관리도 해군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해병대가 외곽 경비를 쓴 사례는 있습니다. 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온다든지 네. 뭐 이랬을 때 경비를 서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이런 것도 이제 그것들을 전부 자료 요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 이제 국방위원장이 저 양반이 됐죠? 누구야? 성일종. 네. 상당히 어려운. 네. 네. 국방위원회 상임위는 개최되겠네요, 이제. 아, 그렇죠. 네. 원구성이 됐어요. 원구성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하여튼 날에 열리긴 열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잘 안 하겠지. 아니요. 뭐 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위원장이 이제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 오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것도 많아질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아,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임성근 사단장의 행적이라든지 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냥 지금은 통화 기록에 의존한 거고 제보에 의존했다면 이제 그 당시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살펴봐야 될 거, 조사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권력의 목 앞으로 이제 칼이 다가가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방어적으로. 그럼 이제 그 하여튼 설입니다만 임성근 사단장의 부부가 그 8월 뭐 3일부터 5일까지 저도 휴양지에 대통령 부부하고 가서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설이 도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썰은 있더라고요. 썰은 있기 말이에요. 때문에 그 썰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휴가, 차량 기록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뭐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주진 않을 겁니다만은. 안 주겠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비밀도 아니고 네. 뭐 저기는 뭐 이렇게 청문회 보니까 전부 뭐 국가안보 우리 국가안보의 기준이 참 대통령이 화내는 거야. 대통령 휴가 가는 것도 국가안보인가요? 그렇죠. 아 그건 맞겠구나. 네. 그건 그것도 맞겠다 그거는. 약간 국가안보는 네.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네. 대통령 경호 네. 경호와 관련된 중요한 비밀사항이 해당되죠. 대통령의 동선은. 근데 임성근의 동선은 아니니까. 아, 임성근 동선은 다 나올 수 있군요. 네, 그거는 뭐 안 주면은 뭐 고발 조치 해야죠. 아, 네, 그때... 안 주는 사람까지 고발 조치를 해야 돼. 아, 임성근 거는 그러네요. 네. 그게 약한 골이구나. 네. 안 주는 사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 조치들을 바로바로 해야죠. 바로바로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어디 딴 데가 있잖아요. 어디? 지금 정책 연구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건? 그냥 뭐 책상 하나 주고 노는 거죠 뭐 제대 안 시키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 월급은 그 소장 월급 나오고. 와 환상적이죠. 아니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정책 연구관 길면 1년 정도 하고 예. 예, 전역을 앞둔 장군들. 그러니까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아, 예. 그럼 전역을 해야 되는데 임기가 남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지휘를 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정책 연구관이라는 특정 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개인 연구도 하고 네. 나중에 이제 뭐 취업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해서 미래적으로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줘요. 그런 자리를 주면 이제 짧은 기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잠깐 쉬어라. 밖에 사람이 골치 아프니까. 네, 그렇죠. 원래는 피해 있어라. 좀. 네, 원래는 이제 힘없는 군인들은 기소휴직을 시켜버리거든. 기소휴직? 네. 아, 그건 뭐예요? 기소휴직은 뭐냐면 원래 취지는 뭐냐면 형이 2년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군인에 대해서 네. 근무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월급을 완전히 삭감, 50% 본봉의 50%를 삭감하고 수당 다 삭감하는 거죠. 엄격하구나.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 조금만 뭐 기소가 되면 일반 간부들은 다 기소휴직을 심의를 열어요. 근데 임성근은 기소휴직이 됐는지 모르겠네. 지금 뭐 그러니까 완전 특혜란 특혜는 다 누리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핸드폰까지 지금 뭐 공수처 가있다 그러던데. 네. 특혜란 특혜는 다 누리는 거죠. 자 그럼 의원님이 그 이제 청문회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 했을 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이제 운영위가 열려서 자세히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뭐 하이라이트 네, 네, 하이라이트로 봤죠. 임성근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받으셨어요? 임성근 너 어? 임성근 너 그 참 이제 거기에 이제 부하들이 있잖아요. 박정훈 단장도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용민 중령 네, 있고 군복을 입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입었다. 그래서 참 자기 살겠다고 조직을 하고 국가를 이제 팔아먹고 그래서 거기서 보이는 거는 뭐 언뜻 어떤 이완용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완용이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림자를 보셨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투스타까지 가고 군복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우해주고 싶고 하긴 한데 임성근이 입은 군복에 대해서는 찢어버리고 싶다.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네. 저도 군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아, 군에서 계셨으니까 계속 아니 군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밑보였고 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밑보였어요. 권력과 안보 안 읽어보셨잖아요. 저는요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거 걸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걸어야 돼. 윤석열이 아니라. 그래요? 네. 엄청 제가 이제 그쪽하고 많이 싸웠죠. 그래서 뭐 경질설 얘기도 나오고 경고도 받고 그만큼 이제 군복을 사랑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군복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론에 따라 몰아가지 말자. 그렇지. 네. 뭐냐면 빙산의 일각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군을 모욕하는 경우들이 뭐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윤석열 정부는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론에 휩쓸려서 전반적으로 이제 군을 군의 명예를 폄훼하는 이런 짓은 하지 말자. 박정훈 대령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치욕감과 모욕감 같은 걸 계속 갖고 있겠네요. 지금. 그럼. 네. 어? 네. 야 어떻게 저놈. 제가 봤을 땐 박정훈 단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네. 상당히 사명감이 투철한. 네, 어떤 뭐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군복에 대한 예의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고 막 정치 쪽으로 이제 해서 막 이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원래 그 투스타 정도 다르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그 투스타 정도 달려면 30년이 더 걸리죠. 아, 임성근도 그러면 30년 넘었죠. 근데 이제 투스타에서 쓰리스타 가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백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한 1, 2년 안에 가죠. 아. 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해군참모총장 5개월 된 사람을 파이어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군참모총장 11개월 된 사람을 파이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기수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1년, 뭐 6개월 만에도 진급하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법적으로. 아, 소장은요? 아니, 아니. 사단장? 아니, 총장들은. 총장들은, 아. 2년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근데 군인들은 이제 뭐 5.16이니 12.12 사태니,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 앞에 충견이 되는 거죠.
투스타 정도까지는 자기 실력으로 올라가는데 장군. 아니 뭐 장군은 이제 정치적인 것도 강하죠. 그래요? 네,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제 관계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군부터는 약간 뭐 대령까지야 뭐 이제 실력이 뭐 한 60% 6대4가 된다면 장군은 뭐 역전되죠. 4대6 뭐. 예. 권력줄을 잡아야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뭐 그런 거 근거지 없잖아 예. 있어요. 예. 아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사람을 시키려고 법정 임기가 법적으로 임기가 2년 보장된 총장들을 5개월 자기는 2년을 채우려고 하면서 검찰총장도 2년이거든요. 아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다 잘랐다 이거군요. 그래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기 일명 자기 새끼들로. 그러니까 저렇게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임성근은 좀 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임성근은. 임성근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해병대 사성장군이 1966년도까지잖아요. 네. 사성장군이 66년부터 73년까지니까 한 7년 동안은 사성장군이 있었어요. 아, 해병대에. 그 이후로 이제 삼성장군이 사령관이고 최고 정점이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병대 사성장군을 만든다. 대통령 때 공약이었잖아요. 아, 임성근 입장에 그래서 임성근이었겠네. 임성근이 이제 픽업이 된 거야. 제가 봤을 때. 아. 이 뭐 하여튼 어떤 권력으로부터 픽업이 된 그건 알 수가 없지 하여튼. 네. 골프 권력 그래서 자기 임기 동안 사성장군을 만들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합참 차장을 사성장군을 앉히잖아요. 원래 삼성장군이 앉는데 사성장군이 앉히고 그 자리를 이제 해병대 사령관을 주겠다라는 해병대 사성장군 만들어서 합참차장으로 보내겠다라는 로드맵이 있었던 건데 그 후보자 중에 이제 임성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임성근을 해병대 사성장군 만들어야 된다고 노래를 불러다녔다고 막 김종대 의원이 그러던데 나한테. 예, 뭐 그게 어디까지 확인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사성장군, 해병대 사성장군에 대한 거는 있었죠. 사성장군은 임기 내 해병대 사성장군을 만든다. 그 합참 차장. 네. 그리고 거기에 해병대 사성장군 사령관을 앉히겠다. 네. 그런 그러니까,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해병대 사령관이 김교환 사령관이잖아요. 예. 삼성장군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김교환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올 11월에 이제 끝나야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나니까 안 되고 그 다음 사람 이제 임성근이 올라가면 1년 넘게 사령관 자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합참차장 사성장군으로 가는 그런 로드맵이 보이는 거죠. 임성근이 군침을 그냥 흘렸겠네. 그렇죠. 지금도 흘리고 있긴 해. 아니, 사표 안 낸다잖아. 아, 그것 때문에 안 내는 거구나.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니, 저는 본인을 지키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봐요. 어떻게 투스타 하나 구하겠다고, 몇백 명이 되는 장군들 중에 투스타 하나 구하겠다고, 없어요. 그 사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 보호를 받았죠, 권력에. 그러니까 임성근 입장에서 봤을 땐 아직 윤석열 정권이 죽지 않았다. 권력이 살아있다. 그럼 나는 간다. 여기만 잘 넘기자. 여기서 사표 못 낸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종대 의원 얘기예요. 네. 추천했다라는 것이 이게 낭설이 아니군요.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 아 그렇죠. 네, 상당히 뭐 낭설은 아닌데 확인은 안 됐지. 확인은 안 된 거지. 우리 저 김종대 의원은 너무 날려. 아니 뭐라고 칠하는 애들 위해서. 저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에 그 김종대 의원이 야 승찬 유튜브를 나가려면 엔터가 갑니다. 지를 땐 한번 확 지르고 돌려가고 너는 너무 이게 정제돼 있어. 아니 현직 국회의원인데 그건 안 되지. 자기가 다른 제야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김건희 퍼즐도 거기서 좀 맞춰지는 것 같네요. 사실상 김건희가 인사권을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졌다는 얘기들이 뭐 그건 뭐 돈 거니까. 네, 그렇죠. 김건희가 군 인사까지도 관여했다. 하여튼간에 군 인사는 이제 뭐. 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저는 뭐 김용현이라고 보는 거죠. 김용현이 아 나중에 이런 것도 다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종호, 김건희,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사성장군, 합참차장, 야 이게 뭐 쫙 충성, 네. 뭐 야 북진 한번 그 해병대 데리고 북진하는 거야 그냥 쫙 그냥
아, 뭐 제 얘기입니다.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예. 야, 참 이게. 그래. 자. 그래서 안타까워. 참 안타깝고. 예. 다른 얘기도 좀 할까요? 네. 그 고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이 사람도 실제로 뭡니까? 8월 2일 날인가? 네. 이성열이 네. 개인 전화 이용해서 이종섭과 통화하는데 네. 이때 또 이종섭 장관이 고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요. 네. 이 사람이 뭐 또 최측근 실세라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 사람 또? 아니 뭐 실세인 거는 맞죠. 맞아요. 왜냐면,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냥 뭐 그냥 사법연수원 동기 네. 뭐 이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고석이 영전하면 이제 항상 윤석열은 화환을 보내고 뭐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부친 상 났을 때. 네. 네. 작년에 이제 또 거기서 또 4일간 또 거기서 이제 고석이요? 예. 4일 뭐, 동안. 예. 청객을 했다. 청객이라는 표현 아세요? 이게 손님을 맞아들이는 거. 예. 뭐 이런 거. 그거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니면 안 해. 예.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용인 수지에 출마했을 당시에 그 저희 그 수지 구민들 중에 고석을 하고 친한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의 번호에는 항상 고석 가로 윤통 절친이라고 써있더라고. 그러니까 고석이 뭐 얘기 안 했으면 그 정도로 이제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군 내에서도 그건 이미 통용된 사실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그 이제 육사 서울대 사시 라인들이 이제 상당히 위기가 탄탄해. 육사 서울대 사시. 네. 그러니까 육사 졸업하고 민대 위탁을 가죠. 서울대 법대로 가고 거기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끝나고 이제 사시를 패스하죠. 이제 고석.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방부 검찰당장 뭐 이런 사람들. 아, 그 사람. 네. 이 사람도 요즘에 이름 많이 나오는데.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검찰단에서는 직권남용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 검찰단은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 최혜병 사건과 관련이 없었어요. 회수 당시에만. 근데 이제 수사관들을 보내서 회수해 오잖아. 그러니까 회수가 아니지 강탈해 오잖아. 강탈. 예. 네. 어떻게 하나의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 가서 이게 이첩 접수가 되든 안 되든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는요. 공문이 있어야 돼. 공문이 없으면 뭐 압수수색 영장, 본인들은 뭐 항명 수괴죄로 인한 압수수색 물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인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 김동혁이라는 검찰단장, 그 다음에 법무관 관리관실에 이중령이라고 있어요. 이중령인데도 이 친구, 그다음 고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라인들이. 그 사람들이 육사 서울대 고시 라인들입니까? 네, 네. 그 라인들이 끈끈하죠. 아, 끈끈해요. 네, 그렇겠네. 네.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없죠. 거의 소수다 보니까 더 끈끈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고석이 이종섭하고 통화할 일은 없죠. 통화했다는? 아니, 그니까. 그럼 뭐겠어요? 아...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아, 예. 여기서 다 까버리면 다른 의원들 다 아는데. 집단 항명 수괴와 관련된 자료, 항명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군사법기관에 자료 요구를 다 했죠. 사례, 어떤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다 요구했죠. 군이. 아, 여태까지 있었던 거? 네. 아. 그러니까. 그건 반역죄 아니에요? 집단 항명. 네, 그럼요. 총살이죠. 네. 사형. 그거를 고석이 지시했다라고 뭐 누군가는 지시한 김정민 변호사가 이제 그걸 까기 예, 같은데. 누군가는 지시했죠. 누군가는 그래서 이제 집단 항명 수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온 거잖아요. 아, 그건 군도 잘 알고 법률도 잘 알고. 예. 또 아, 이종섭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엮으려고 한 거죠. 아, 엮으려고. 그 사람이 고석이다. 글쎄요, 뭐 그거는 네. 저랑 이제 경쟁했던 상대라. 아, 그것도 얘기하기 네. 그러신데. 네.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 아니,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프랭카드 붙이고 이제. 진짜요? 또 덤비겠네, 그럼. 방역위원장 맡았더라고요. 거기가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탐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요? 보수, 터밭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보승찬이 버티고 있는데, 딱, 어떻게 못 덤벼 이제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구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못 얻듯이 아 용인 수지가 좀 그래요? 네, 수지도 그런 그런 지역이라 예. 많이 탐들을 내요. 하여튼 아 그거는 뭐 저희들이 지켜드릴 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가게 거기는. 그 의원님 1호 공약이 저거 네. 아닙니까? 대통령실 이전 문제 파헤친다. 국정조사 네. 들어간다. 네. 사실상 이거 또 의원님이 뭐야 기소당하셨나요? 그 네. 사건도 하고 연관성이 네. 있고 이거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당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이거. 네. 근데 이제 뭐 최혜병 특검부터 시작을 정신이 해서 없지. 예, 워낙 많잖아요. 예, 뭐 예. 이렇게 민주당이 뭐 이채양 명주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는 조금 정체돼 있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땐 이게 저는 메가톤급이라고 보는 거죠. 아, 왜요? 이게 뭐냐면 이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윤석열이 개입됐다 뭐 전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윤석열은 군통수권자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잃어버리면 퉁까면 퉁치면은 네, 네. 그래서 뭐 이채 양명주 얘기를 하면서도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명품백도 김건희가 연루된 거지 자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다 빠져나갈 게 있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는 정말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아, 왜 그렇습니까? 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통령실 이전 TF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설립 근거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후보에서 당선된 다음 아니에요, 바로. 네. 그래서 당선되고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결정이. 아, 그게 4월입니까? 그죠? 3월 10일부터. 아, 3월 10일부터. 당선, 아, 3월 9일 날 대선일이고, 새벽에 이제, 윤석열로 이제 당선이 확정됐고, 3월 네. 10일 날. 그러면 3월 13일까지 뭔가 이 유령단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뭐 백제건도 있고, 그 다음에 역술인, 주술인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며칠 뒤에 바로 만들어, 이전이? 아니, 그래서 3월 14일 날, 국방부 김용현이 들어와서, 형 경호처장이 들어와서 3월 말까지 방 빼라 한 거 아니에요. 당선되자마자 네. 다시 복귀해 보니까 그러네. 그때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에 날짜를 따져보니까 네, 이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요. 법은 촘촘하게 돼 있어요. 헌법도 보면 헌법에도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그럼 문서로 하는데 뭐 그냥 문서로 하느냐?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된다. 국무회의의 의결 사안들이 12가지인가 헌법에 명시가 돼 있죠. 그러면 국무회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거는 혈세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참 연쇄 이동이 있고 그러다 보면 민주당에서는 1조 원을 넘는다는 그때 추계를 네. 했고 제가 대변인 할 때는 4,200억 정도가 합참 이전에만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지원시설, 아파트 이런 것까지 하면 그 군만 이동하는 것만 해도 1조 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안은 국가의 중대 사안이죠. 그렇죠. 그러면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어. 그전에 없잖아요. 문재인이 해줘야 됐으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선인 쪽에서는 문재인의 국무회의로 공문을 보내든 뭘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자료 달라고 그랬죠.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헌법을 위반한 거죠. 인수위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7가지인가에는 뭐 대통령실 이전이나 정책결정, 뭐 예산과 관련된 거는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네. 인수위법의 근거. 그 다음에 인수위는 3월 18일 날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다. 그러니까 인수위법 적용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거구나. 그러면은 이 기간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이죠. 와. 윤석열이 직접 개입한 대통령도 아닌 당선인 신분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든이 야, 내 당선됐어. 한 이틀, 3일 만에 야, 펜타곤 빼. 그러면 바이든이 취임 선서를 할 수 있었겠어요? 헌법 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잖아. 근데 왜 관심을 안 갔냐? 언론이고 뭐고. 왜 저만 싸우자 이거지? 그런데. 아니 난 지금 우리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야, 임성근 서류 가져와. 임성근 빼.
그래서 그거 뒤수습하느라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유사한 것 같아. 네. 그 오다 내린 사람이 동일 인물 같아요, 느낌에. 네. 거의 무슬림들이, 뭐, 백재건이. 아니, 뭐... 백재건이는 그쪽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한남동이랑 국방부 왔다 갔냐. 자문위원이 됐대, 자문위원. 그니까, 그 자문위가 열리고, 뭐, 준비위원회가 열리고, 뭐 하면 관련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의원님한테 당선된 지 며칠 뒤부터 움직였다. 복귀해보면 사실상 그랬는데, 그 얘기 다시 들으니까, 진짜 신기하네. 아니,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 또 이거 운영이 국회의원들이 이거 보고 자료 요구하고. 아, 내가, 오늘만 방송하고도 안 할게요. 잘라버릴게 얘기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러면, 아니, 대통령실 이전 TF라는 부팀장이 김용년이었잖아요. 대통령실 이전 TF가 뭐냐 이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달라. 안 주잖아. 대통령실. 안 줘요? 야. 그때 당시 결정해서 의견들 막 회의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달라. 안 주잖아. 그럼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해줬으면 되는 거네. 공식적으로. 아 그럼. 안 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안 했죠. 예비비만 뭐. 승인해줬죠. 일부. 네. 아. 50% 정도 승인해준 거에는 없었죠. 그럼 다 위법상으로 용산 이전을 했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우리의 국가 규범이 헌법을 위반한 거고. 국가재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위반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법 위반한 거고. 정부조직법 위반한 거고. 그다음에 국방 시설 국방 군사 시설에 관한 법률 위반이. 왜 국방 군사 시설의 법률에 관한 위반이냐면 국방부가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업이죠.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그 사업 계획에 승인을 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겠죠. 그때 모셨잖아요, 대변인. 없잖아요. 사인은 안 했어요? 없죠.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사인. 쫓겨난 그냥. 합참도 마찬가지네, 그냥. 쫓겨, 그냥. 네. 저기 어디요, 저, 과천. 아니, 합참은 뭐,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요, 과천으로 가는 거는. 그래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몇 개의 법 위반이. 그럼 청와대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 그것도 이상, 예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정책 결정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였죠. 헌법이 규정한 정책 결정 시스템, 국무회의. 그때부터 지멋대로 했구만 아주 그냥. 그러니까 모든 거의 시작은 여기예요. 이거 밝히면 대단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부터 통용되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도 야, 서류 빼서 가져와, 강탈해. 어? 뒤처린 일에 대해 아사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맞아, 틀려, 뭐. 여보 다 됐어. 그런 것들이 정말 큰 건데 정말 큰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최혜병은 최혜병 사건 단일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 국가 정책 결정을 유린한 거고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잖아요. 아유 참 그런 게. 이거 헌법이 들어가요 헌법? 82조. 82조? 82조인가 85조. 거기 보면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서로서 하는 걸 국무회의.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의결사안으로 한다. 국가수반이고 행정수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그 문서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회의가 딱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헌법상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항목들을 다 정해줬는데 그 항목 안에 들어가는 게 대통령실 이전이죠. 자 그럼 이 자료도 계속 요구하고 계시겠네요. 의원님께서. 요구하죠 계속. 안 줘요 근데? 안 주죠. 국정조사해야지 저거. 아니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특검으로 가야 돼요? 예, 근데 얼마만큼 민주당이 받쳐주느냐? 뭐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많어. 그래서 저 혼자 외롭게 외로운 늑대 마냥 한번 여기 우리 사무실에다 특검 사무실을 설치하시죠. 예, 뉴스 코멘터리에다가. 아니 아, 그래서 그냥 얘기가 되면은 이게 이제 달라지죠. 아니 전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언론 인터뷰도 몇 번 하신 거 제가 봤어요. 네, 예,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뭐 언론도 받아주지도 않고. 지금 운영위원회도 같이 들어가십니까? 네, 그렇죠. 오, 세시네. 대통령실 이전만 그냥 줄기차게 그냥 뭐. 운영이, 국방이 뭐 아주 그냥. 네. 노른자에만 뭐 들어가시죠. 최혜병 국정조사 특위. 아, 최혜병 국정조사 특위도 들어. 그 국정조사 언제 시작됩니까? 7월 둘째 주 정도부터는 일단 발족을 하는데, 일단 이제 특위위원들을 의장한테 올려야 하잖아요. 국회의장한테? 네. 아. 그래서 승인 나야 되는데 뭐 국힘은 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또 합의해라 뭐 이래버리면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자, 그 이제 대통령실 관저와 용산 관저 이전 문제는 이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끝으로 지금 최혜병 사건을 지금 사건이라고 그러나 뭐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최상병, 네. 윤석열과 외압 그리고 이제 하여튼 광란의 전화 이 전체적인 부분인데 계속 뭐 양파 까듯이 까져 나오는데 원인 보실 때
이거 어떻습니까? 느낌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냥 어떨까 합니다. 그 한동훈한테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한동훈이는 이제 법을 전공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한몸이잖아요. 그렇죠. 한몸이지. 한몸인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을 살리고 싶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3자 특검을 통해서 이 올라오는 사건도 약간 마사지하면서 마사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지지도 받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포석을 노린 건데 글쎄 한동훈이 이제 특검을 가야 된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최혜병 게이트죠. 이거는 게이트죠. 이제 뭐 게이트로 해방 이후 최대 게이트 같은 게이트로 명명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보면 게이트라는 게 결국 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안이다. 지금 이제 국방부, 뭐 경호처, 또 경찰청, 경북 경찰청 들어가 있지. 또 공직기강 비서관, 대통령실 부속실까지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죠. 이 해방 이후에 이렇게까지 한 사례가 없죠. 이 국회 문란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 시스템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모르지는 않은데 결국 누구냐. 뭐 정해져 있는 거죠. 권위에? 그래서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뭔 얘기 한 줄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한 곳에서 만난다. 그런 얘기 맞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김규현 변호사 말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 얘기가 맞다 그러면은 야, 이 김건희가 지금 국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가 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천공이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잖아요. 전쟁설도 내고 막 통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내면서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는 희생양 이론이죠. 희생양을 찾는 거지.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는. 북한만큼 좋은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무기 수출과 관련돼서 이제 북러 조약을 맺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뭐 살상 무기 뭐 지원 검토하겠다 뭐 그 대놓고 그냥 다음날 확 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부의 위기를 조장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들이 있는 거죠. 냉철하면 그렇게 못 하는데 실제로 성공이 많이 임발부가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뭐 이게 우연히 잦으면 방구가 잦으면 뭐요? 방구가 잦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연히 잦으면 뭐요? 지금 엘리자베스 영국 방문 그것도 그랬지. 또 그 이태원 참사도 그랬지.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 이전 천막 치고서라도 들어가라. 그 결정적인 거고. 네.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의대 정원. 아 의대 정원도 그렇지. 전부 그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천공 입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석유. 석유 개발도. 석유 개발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반도 전쟁설. 이것도 그렇죠. 끝까지 사태를 심화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는데 천공을 한번 불러 갖고 조지질 못하냐고. 천공은 어느 성임에서 불러야 돼, 그거는? 아니 일단은 이거 뭐 어디서 불러야 돼? 진짜 어디서 불러야 돼? 저 문화관광 체육에서 불러야 돼? 어디서 불러야 돼? 걔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아니 권력이 비호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 한마디 조금만 해도 그냥 고소고발 들어가고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왜 천공은 그렇게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데 한 번은 못 부르냐고? 본인이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스승이라고 했어요, 자기가요? 아니, 그 나왔잖아요. 그, 정법 강의 하는데, 몰래 찍어갖고, 뭐래더라? 전쟁설 얘기하면서. 난 뭐, 스승 안 해도 돼! 스승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막 박수 치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정점에 천공이 있느냐. 정점에 아 그렇게 보시는 거지. 아니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럼 권위 위에 천공이 있느냐 없냐.
지금은 뭐 다 김건희로 모든 게 모여지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은 뭐? 김건희가 과연 그렇게 인물이 뭐 정책적으로 뭐 하고 뭐 하고 할 정도의 인물이 될까? 그렇지. 박사학위 논문도 그냥 뭐, 석사학위 논문도 엉터리.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닐까요? 와, 그런 생각. 천국은 누구 지시 받는 거야? 천국은 하늘에 지시 받는 거야? 하느님도 자기한테 죽는대잖아요. 정법 강의에서 그 얘기도 했지. 정광훈이랑 똑같은 소리 했죠. 국방위에서 총무하면 부르시죠, 한번. 근데 제가 성이 부시잖아요. 예. 천공은 하늘천자잖아요. 저는 부시잖아요. 하늘천을 뚫는 성이. 천공 잡는 부위원이시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 이 천공과 부승찬의 부를 보면, 한자를 보시면 알 거예요. 하늘천에. 어, 그렇지. 이게 뚫는 거네. 뚫는 한자가. 네. 뚫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천공 죽었구나. 반 죽었어. 용인에서 고석이 당선됐어요. 천공이 사는 건데. 빌었겠네. 제발 고석 변호사 당선되세요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숙명과도 같은 거다. 천공과 저의 만남은. 만나지 못했죠. 만나지 못했죠. 못했죠. 왔다는 건 얘기했다가 그냥. 아유, 그것도. 그 사건은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조사받으시고 뭐 책도 뭐 네, 뭐 지금 여러 개 걸려 있죠. 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그 다음에 뭐 명예훼손, 그다음에 그거 두 개는 중앙지검에 이제 배당됐고, 네, 천공과 관련된 거랑 배당됐고, 그다음에 군사 기밀 누설 혐의는 이제 군사법원에 기소된 상태고, 기소가 당한 상태. 뭐 한 4~5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재선 된 다음에 그때 뭐 정권 바뀌고. 네. 아니 뭐 참 알겠습니다. 깝깝합니다. 갑하시군요. 이제 뭐 치고 나가시면 되죠. 천공아 이놈아 하면서 내가 왔다. 너 국방위원회 증인으로 나와라.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예. 뭐 특별히 또 하신 말씀? 아니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